오늘 자색 양파 뽑아다가 해물 식탁 비틀었어요. 새우 좀 넣고 마늘이랑 이렇게 새는 소금 넣고 새는 그에다가 양파 볶아서 같이 새우랑 넣어서 해물 식탁 비틀었어요. 하단에서 이제 로즈마리랑 이게 로즈마리하고 같이 이제 이거 같이 넣어서 민트 넣어서 그거 할까요? 민트 이제 얹어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되겠네요. 이 자켓 저기서 양파는요 일반 양파에 비해서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그래서 자색 양파가 비싸기도 하지만 귀하기도 하고 또 이 풍미가 대단해서 또 이제 보관이 어려우니까 잘 안 하는데 우리는 원살지에서 직접 이제 하죠. 새우 넣고 이렇게 새우 해물 스파게티를 좀 오일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 토마토 케첩을 넣어도 좋고 여름철에는 우리가 농사지은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좋고 토마토 케첩도 넣어도 좋아요. 아 맛있겠네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민트를 갖다가 여기다 얹어서 오늘 점심 식사는 해물 자색 양파 자색 고구마가 아니고 이 자색 양파예요. 자색은 몸에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자식은 다 스파게티예요.